메라치등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운전장치 조작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겁니다. 운전장치는 총 4가지 항목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방향지시등, 그 다음에 전조등, 그 다음에 기어변속, 그 다음에 와이퍼 조작인데, 자, 지금부터 이 4가지 항목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장치는 총 4가지 장치가 있다고 앞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 기어변속입니다. 기어변속은, 자, P, 요거는 파킹의 약자입니다. R, 후진, 리버스 해가지고 뒤로 가는, 차를 뒤로 가게는, 예, 후진의 약자입니다. N, 중립입니다. 뉴트럴, 중립이고요. 기어를 톱니 밖에서 약간 분리시켜서, 바퀴 측에, 부하 측에 동력이 전달 안 되게끔 끊어주는, 잠시 동안 끊어주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주행 모드고요. 그 다음 E, L, 요거는 매뉴얼 모드, 수동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기어를 넣으실 때는 이제 버튼을 이제 차마다 틀린데, 이 버튼을 눌러서 기어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려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이 안정장치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으니까 버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누르면 버튼이 들어가 보이죠? 들어가 보이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눌러서 움직여 주시면 돼요. 하지만 중립과 D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근데 후진을 하려고 그러면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예, 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냐면 조수석에 혹시라도 조카가 타고 있는데 내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이모 이거 뭐야 하고 탁 움직이면 움직인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총기에도 안전장치가 있듯이 이제 차에도 브레이크가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눌러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스위치 레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레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레버인데, 왼쪽에 있는 레버는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레버는 한 가지 기능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레버를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오프 등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는 방향지시등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프 위에 있는 등 그림들은 이제 전조등을 알려주는데, 여기 하얀 점이 보이죠? 하얀 점이 위로 올라가면 등이 켜지는데, 자, 하얀 점을 하나만 올렸을 때, 이렇게 하나만 올렸을 때, 올렸을 때는 미등 또는 차폭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야간에 보면은 뒤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차들, 달리는데 빨간불 들어오는 차들 봤죠? 그게 미등입니다. 그래서 요 후미등을 왜 키냐면, 우리가 여기 시골길에 아니면 정차를 해놓고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내가 이 등을 안 켜놓고 있으면 뒤에 불 자체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등을 켜놓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후미등이고요. 시험 볼 때는 미등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조등이 들어옵니다. 저 이렇게 하나 더 올리면 전조등이 켜지는 거예요. 이 전조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상향 전조등, 하나는 하향 전조등. 이 전조등의 뜻이 전방을 비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방을 비치는데 멀리 비치느냐 아니면 짧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하향, 아래로 비친다 해서 하향 전조등, 그 다음에 상향, 멀리 본 데서 상향 전조등입니다. 그래서 이 전조등, 상향 전조등은 이렇게 킨 상태로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여기 파란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향 전조등, 그 다음 하향 전조등인데, 자, 요거 상향, 하향인데 가끔 보면 이제 깜빡이를 켜가지고 깜빡이를 킨 상태로 이렇게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깜빡이를 끄고 나면 눌러져 있죠. 이때 돌려버리면 상향등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위치가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려도, 이렇게 올려도 상향등이 들어와요. 시험 볼 때 이거 해도 되냐 물어보는 분들인데 상관없어요. 단지 놓치만 보시고 잡고 있다가 하향등으로 바꾸려 할 때 탁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상향등, 그 다음에 이것도 상향등. 그죠? 그래서 이건 잡고 있다가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향등, 하향등, 상향등, 하향등,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스위치, 여기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 요거를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축 뻗으셔서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밀면 우측 깜빡이, 그죠? 그 다음에 끌 때는 툭,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좌측 깜빡이 툭, 그죠? 우측 깜빡이 툭,
좌측 깜빡이. 그리고 이 깜빡이 끌 때 내가 너무 세게 꺼가지고 우측 깜빡이가 3번 이상 들어온 상태에서 나중에 끌 때 너무 세게 꺼서 밑에 살짝 닿으면 이렇게 3번 정도 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당황해가지고 이거를 막 만지지 마시고 그냥 툭 꺼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밑에 살짝 등이 잠깐 들어왔다고 뭐 감점 먹고 이러진 않아요. 요 등이 들어오는 얘기는 밑에 스위치가 닿였기 때문에 전기 신호가 이렇게 공급된 거예요. 공급됐으니까 이 전기 신호가 끊길 때까지 깜빡이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향지시등, 방향을 알리는 겁니다. 요 깜빡이 안 켜면 당연히 감점 먹겠죠. 그죠? 자, 오른쪽에 보이시죠? 오른쪽에 요거는 이제 와이퍼입니다. 오프, 로, 하이고 위에도 한 칸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려도 이렇게 와이퍼가 작동이 되는데 얘는 고장이 났네요.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위로 올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있다가 이렇게 놓으셔도 되는데 가끔 이게 고장나서 작동 안 되는 학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감점 먹으니까 꼭 밑으로 내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 오프에서 밑으로 로우.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리면 하이. 두 번 내렸으니까 두 번을 올려주면 되겠죠. 위로 작동되는 학원 같은 경우는 위로 이렇게 잡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작동이 안 되면 여기에 보면 채전기에 보면 여기 와이퍼가 불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이건 감점 먹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 와이퍼는 로 하이 쪽으로 로 하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장치 총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기어 변속, 그 다음에 전조등, 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 그 다음 오른쪽에 와이퍼 조작.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가지를 랜덤으로 시험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운전장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시험 볼 때 적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볼 때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네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네 가지 다 나오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강제작동 시켰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자, 엔진 시동 걸고요. 운전장치를 이해하기 전에 채전기 원리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밑에 위에 좌석들이 보이고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로 4개의 항목을 기어, 와이퍼, 전조등, 깜빡이, 방향지등 두 개만 테스트하는데 지금은 4개 다 테스트합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요. 멘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자,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삑소리 들렸죠? 삑소리 듣고 피해 넣으셔야 돼요. 네. 삑소리 안 듣고 그냥 피로 가시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감점되기도 하고요. 네.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자, 전조등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하얀 선이 한 칸, 두 칸 요게 전조등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네. 이건 깜빡이고요. 먼저 5초 내에 신선이 전조등을 켜세요. 두 칸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 둘.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 상향등 눌러도 되고 위로 올려도 된다 그랬죠? 올려볼게요. 이렇게 파란불 들어와 있죠. 5초 내에 놓으면 안 돼요. 상향등으로 전환하고. 자, 이때 전조등을 끄세요. 자, 이제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돌려서 끄면 되겠죠. 자, 밑으로 눌러서 고정을 시키셔도 되고 이제 원위치대로는 스위치를 이용하셔가지고 잡고 있다가 놓으셔도 됩니다.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자, 방향 지시등 이거 보이죠? 화살표. 5초 내 좌측 방향 지시등을. 좌측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좌측 깜빡이 들어와 있죠. 5초 내. 그 때는 요 검지로 툭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죠. 툭. 자, 이제 와이퍼입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저희 와이퍼는 위에가 고장났기 때문에 위로 올리시면 안 돼요. 저희하고는 약간 밑으로 내립니다. 5초 내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하나 내려도 되고 두 개 내려도 되고 하나만 내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두 개 내렸으면 두 칸 올려야 됩니다. 와이퍼를 끄세요. 자, 이렇게 끄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운전자 정치 조작은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테스트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운전장치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영상 잘 참고하시고요. 운전장치로 감점되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